안녕하세요. 김신희 며느리들입니다. 오늘은 언밸런스 치마를 만들려고 이렇게 오늘 이게 스펀기가 아주 좋아요. 이렇게 스펀기 있는 걸로 이제 만들려고 준비를 했고요. 이제 원단을 겉과 겉끼리 반을 접었는데 이 스펀기가 더 있는 곳이 몸 둘레. 둘레가 돼야 돼요. 조금 덜 늘어나는 곳이 길이. 그래서 이렇게 접은 상태에서 이거 겉에 이거 둘레 주름 잡을 원단이 주름 잡을 거예요. 주름 잡는 거는 이제 주름을 저희가 맞주름을 잡아서 주름을 좀 깊게 잡을 거예요. 한 8cm, 한 주름당 8cm를 잡아서 반을 접어서 4cm가 나오게. 그래서 이 길이가 65예요. 65고 이 치마의 길이가 42.5. 그러면 원단을 겉과 겉끼리 마주보게 하셔가지고 요를 두개반 접었어요. 반 접어서 연결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 65cm가 두 장이 되는 거예요. 두 장. 그러면은 130. 총130. 그다음에 이제 앞판 주세요. 이렇게 그려주셔서 이거를 잘라주세요. 이게 앞판 연결된 거잖아요. 그럼 뒷판도 똑같이 잘라야 돼요. 그래서 여기를 같이 이 부분을 이거를 하나 자른 거를 대고서 똑같이 잘라주세요. 그냥 대고 이렇게 자를게요. 안쪽에 이렇게 안쪽이라는 표시를 저희가 할게요. 그래서 앞판 한 장, 뒷판 한 장, 이렇게 연결해서 이렇게 잘라주시고요. 둘레가, 길이가 아닌 반대로 둘레가 더 늘어나야 돼요. 그래서 여기를 이렇게 반 접은 상태에서 안쪽에다가 안감 이렇게 표시를 해놓을게요. 이렇게 해서 오비가 한장 이렇게 준비해 주시고요. 그리고 고무줄 이렇게 준비해 주세요. 원판은 겉과 겉끼리 이렇게 겉과 겉끼리 이렇게 겉과 겉끼리 마주보게 해가지고요. 양옆에 오바 쳐주세요. 원판끼리 붙여서 연결한다고 생각 연결을 하는 거예요. 반대쪽도 똑같이. 똑같이 이렇게 연결한 상태에서 위에 부분은 놔두고 밑에 부분만 돌아가면서 밑단 돌아가면서 오바 쳐주세요. 그러시고 이제 허리 오비 부분. 여기 긴 상태에서 옆으로 반을 접어서 이 면만 오바 쳐주세요. 두개 연결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주시고 이거를 제가 아까 여기서 오바루크로 이렇게 연결을 했잖아요. 고무줄 이 고무줄을 이렇게 이제 본인의 입는 허리 사이즈에 맞추셔서 이렇게 납작하게 이렇게 하면 너무 두터운 감이 있잖아요. 이렇게 해서 눌러서 박음질을 해주세요. 이렇게 연결을 하신 다음에 여기 고무줄이 오리 풀리잖아요. 이렇게 불로 살짝 찢어주세요. 오리 풀리지 않게 이렇게 하신 다음에 이 오비를 겉이 나오게 이렇게 해서 바늘을 이렇게 접어주세요. 이렇게 되게 하셔서 고무줄을 안에다가 넣어주세요. 저는 이제 고무줄을 먼저 눌러 박아서 박은 다음에 연결을 해서 이제 원판하고 오바를 칠 거예요. 여기
이 부분에 이제 고무줄 넓이만큼 잡아서 눌러서 박음질을 하는 거예요. 박음질을 하시는데 이 고무줄이 이 안에 들어가서 이 고무줄을 당기면서 박음질을 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 중간에 원판을 먼저 이렇게 오비를 맞춘 상태에서 고무줄을 여기서 이렇게 당겨주세요. 당겨서 고무줄을 박히지 않는 상태에서 고무줄을 오비만 잡은 상태에서 고무줄을 당겨서 시접만큼만 눌러서 박음질을 해주세요. 시접 있는 만큼만. 이제 고무줄이 되도록이면 여기 박음질을 할 때 고무줄이 박히지 않게 미싱선에 박음질이 같이 안 되게 원단만 눌러 박는다고 생각을 하시고 이렇게 되면 고무줄을 골고루 나눠주세요. 여기가 뒤로 가고 반 접은 상태에서 여기 길이로만 이렇게 반 접은 상태에서 이렇게 해서 여기서 고정을 시킬 거예요. 이렇게 해서 늘린 상태에서 여기서만 이렇게 될 수 있게 이렇게.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접은 상태에서 반만. 그러니까 고무줄이 겉돌거나 꼬이지 않는 그 역할만 그냥 해주는 거예요. 10.8 10.8 이거를 칸 안에 늘려가니까요 10.8 정도. 10.8 좀 복잡하죠. 10.8 잡은 원단이에요. 얘를 3면 안쪽이 위에 올라오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눌러서 박음질을 할 거예요. 테두리로 그러니까 돌아가면서 박음질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여기서는 끊지 마시고 여기서 이렇게 접은 상태에서 반대로 이렇게 이렇게 접으세요. 이렇게. 이렇게 접은 거예요. 이렇게 접은 상태에서 길게 내려와서 여기서 반대로 이렇게. 이렇게 한 상태에서 그냥 눌러서 박음질을 해주세요. 뒤에 약간 박음질이 되게 이렇게 되죠. 이렇게 되게 반대로 이쪽도 실을 반해서 여기 10.8 잡은 거를 옆면에다가 이 오르골미 한 거를 덮어주세요. 이제 여기서 또 한 칸에서 여기서 잡는 게 아니고 이 지금 박음질 한 거에서 반을 넘어가 주세요. 그 다음에 또 시루시 표시한 데서 반. 뭐 5.4가 되겠죠. 이 폭이 넓이가 5.4. 그 다음에 반 표시한 거에서 사이즈 맞춰서 반 가주세요. 이제 그러면은 여기 중간까지 오면은 여기서는 반대로 시루시 표시한 부분까지 여기서 품을 이렇게 지금 간격을 여기서부터 이렇게 줬어요. 줘서 여기서 이제 끝에서 맞춰서 이렇게 요 간격과 간격을 맞춰서 이렇게 마무리를 줬어요. 이렇게 되면 여기 시루시 표시한데 맞아요. 그러면은 얘를 한번 뒤집어 볼게요. 요 밑단을 아까 요 커테커처럼 똑같이
돌아가면서 박음질을 해주세요. 곱이 안 단 상태에서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주름이 한쪽에서는 요 오르꾸미 한 방향, 이쪽에서도 얘는 반대로. 그래서 얘를 오른쪽으로 가게 할 거예요. 오른쪽으로 가게 해서 아까 오비를 제가 여기 미싱선을 안 주기 위해서 양쪽으로 찝었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오른쪽에 이렇게 든 상태에서 여기 고무 아까 오비 연결선 있잖아요. 얘가 뒷판으로 갈 거예요. 요런 식으로. 요렇게 달 거예요. 요렇게 다는데 얘를 뒤집어서 이렇게 해서 오비 여기가 뒷판이 되겠죠. 요렇게 해서 연결을 여기 맞춰서 연결을 해주세요. 이렇게 맞춰서 치마를 뒤집어 놓은 상태에서 겉과 겉 겉과 겉이 여기 치마 아까 끝나는 부분 여기를 이렇게 맞춰서 이렇게 달아주세요. 이렇게 해서 제가 이제 오바를 한번 제가 이제 칠 거기 때문에 일단 눌러만 박음질 해주세요. 이렇게 해서 오비를 치마는 자연스럽게 놓고 박음질을 하는데 오비는 약간 이렇게 당겨서 이렇게 달아주세요. 그러면 여기 옆면선이 아까 미싱으로 한번 고무줄을 저기 하기 위해서 고정을 시켜놓은 부분 있잖아요. 고정시켜놓은 부분이 여기 연결선까지 와야 돼요. 연결선까지 오고 그 다음에 여기 아까 한 번 더 눌렀죠. 이 표면이 연결선까지 가야 돼요. 지만 연결선. 연결선까지 오게 해주세요. 그다음에 나머지 오비로 당겨서 이 치마에 맞춰서 박음질 해주세요. 이렇게 해서 이제 오바를 한번 칠게요. 이렇게 잘 잡고 찝히지 않게 오바를 돌아가면서 쳐주세요. 원판적으로 한 번씩 돌아가면서 눌러 박음질을 할 거예요. 눌러 박음질을 하면서 이 주름을 같이 눌러주면 주름이 더 오히려 펴지지 않겠죠. 그래서 얘를 반대쪽으로 찍어서 주름 있는 쪽에서 이렇게 박음질을 주름을 눌러가면서 박음질을 한번 해주세요. 완성되었습니다. 이쁘게 입으세요.